합니다. 오늘 2타수 무안타에 오지환 변화구를 걷어올렸습니다. 우중간 높게 가는 타구, 이 타구는 멀미 갑니다. 담장 쪽 넘어갔습니다. 솔로 홈런 오지환 동점입니다. 침묵을 지키던 오지환이 여기서 동점 홈런을 뽑아냅니다. 지금은 나인드 선수가 오재환 선수를 상대로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 축적이 느린 커브거든요. 야, 오재환 선수가 그 느린 커브 타이밍을 저렇게 잘 맞출 수가 있습니까? 그러면서 지금 동점 홈런을 뽑아냈어요. 3-3 동점. 서동욱의 타구 왼쪽 안타입니다. 공을 또 흘립니다. 2루까지 가. 맞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는데 버트 자세입니다. 3번트 됐어요. 3루 잘 됐군요. 포수 3번트까지 되는 유감당입니다. 김재일 선수는 그냥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. 예. 네, 어쨌든 강한 스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트웬투 변화구 잡아당깁니다. 3루가 깊은 타구 강정호가 잡았고 타자를 잡아냅니다. 자, 타석 타구 잡아내면서 일단은 한 점을 실점하긴 했습니다만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. 주자 없이 이대형 2타구가 안타가 되면 LG는 더 아쉬움이 큰 거죠. 맞습니다. 지금 아쉬운 부분은 어떤 걸까요? 지금은 뭐 이대형 선수 스타트를 네. 잘 했는데 그렇죠. 아, 안 쳤으면 하는 네. 아, 그런 바람이겠죠. 다시 뜁니다. 이번엔 왼쪽 멀리 가는 타구 탐작중 탐작 맞고 떨어집니다. 이대형이 3루를 돌았고 홈을 따라갑니다. 이병규는 2루 통과 2루 통과해서 멈춥니다. 한 점을 만회하면서 이제 그 점수는 한 점 차. 피안타 두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3루측 브라보 빠져나간 안타입니다. 고영민 1루 살아서 2루 깊숙한 코스인데요. 고영민의 2루 타. 자 이제 두산이 다시 한번 힘을 내나요? 네 반격을 하죠. 네. 3번 타자 이성열 선수입니다. 잡아당긴 타구 1루층 빠져나간 안타입니다. 2루 주자 3루 돌아서 여유있게 홈으로 이성열의 1타점 적시타 바로 따라붙습니다. 두산 베어스 5-2.